최대한 보시고 이제 그 새로 몰랐던 거, 뭐 신기한 거, 아마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지정해줘. 아 그건 이제 양쪽으로 많이 보시고 오면 보시고 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음 교정 그래, 해가지고. 아니요. 하지만 네. 하나는 대로 해. 네. 아니. 발음 교정 기본 음감만 한 100강이 넘게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뭘 먼저 보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거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 보라고? 그래,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보고 많이 최대한 많이 보라고.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댓글 리플라이를 다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딱 수업들을 보시면은 영어가 아 이렇게 쉬워 이렇게 재밌고 쉬웠구나.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왜 다른 데서 안 가르쳐줬을까라는 충격에 휩싸이실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달았어요. 리플을 달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죠. 네. 네, 뭐 데이터 아낀다고 못 보시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제한인데 난 데이터가 있어. 난 내가 더 간다며. 네. 이 따님을 위해서 이 살신 성인하신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 저 하루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 뭐, 딸이 돈 대준대. 저는 이제 뭐 결혼할 자 결혼할 생각이 싹 네. 없어지는데.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 저한테 너무 공포해요. 아, 저 아까 말씀드리려는데 저는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그 회사에서 그렇죠. 필요해서 그런 말이에요. 예. 회사가 그 외국계 회사를 바뀌면서 외국인데 정말 아 맞아 고급은. 네.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예. 그런 거. 아, 예,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2015년, 16년에 현대중공업 여기 현장에서 이제 엔지니어들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발음 교정하고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거든요.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통하죠. 근데 그것과 별도로 어느 정도 한 두 주 정도 보통 한 달 하고 둘째 달 좀 빠르면 한 3주 차부터 그 회사마다 쓰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그지? 그래도 영어에는 물론 존댓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격식을 차린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예, 네. 약간 격식을 차린 말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 저는 뭐 okay. 이메일을 작성하고 서류를 필요한. 네, 그럼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thank you. 이메일 서류. 네. 있는 네.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존댓말들. 왜냐면 외국인들 다 이민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문장을 발음을 조금 나가고 나서 문장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할 건데 기왕이면은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문장들로 채워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죠. 이제 현대중공업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장들 이런 문장들을 말해야 영어로 말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많이 쓰이는 거 2, 30개를 제가 직접 만들어드렸어요. 뭐 파이프를 접합해라, 뭐 조인트를 뭐 묶어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계 부서란 말이에요. 예, 회계 부서. 돈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 회계 관련. 아 이런 정보들 굉장히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맞춰가지고 여기 어차피 이제 기본 틀은 같지만은 어떤 문장을 쓰느냐는 그 이제 수강하시는 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맞춤형으로 나가드리거든요. 요 부분 제가 충분히. 예, 예 말씀 주세요. 나 4월 13일까지 수업 시험 계획서 제출이거든. 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돼. 네. 그 교정해서. 영어로 발표. 응. 발음을 교정해놓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 그렇지, 그렇지. 안을 쫙 꼬면 근데 그 안에서 영어 문장들이 있겠죠. 그렇지. 그 문장이 똑바로 발을 하고 있는 지었나. 네. 지었나. 아. 아니면 안 쓰는 단어를 내가 넣었나. 예. 그런 거잖아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최대의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아. 일단 다음 달에. 뭐 전혀 걱정은 안 되네요. 근데 왜요? 아 시간 좀 짧구나. 아.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를 되는구나, 트레이닝 빨리. 시켜야 돼. 네. 가지고 문제야 그게 지금. 그 행여 이제 좀 빨리 조금 나가셔야 되는 거면은 우리가 한 달 지금 8회로 잡았지 않습니까? 저 과제를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임박해가지고는 뭐 다음 주 할 거를 한 번 더 땡겨가지고 주 3회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이제 유동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잠깐 조금만 제가 시간 잠깐 붙잡아 죄송한데 그.
저는 이제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들 말씀해주신 부분들 그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걸 잠깐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한다 했잖아. 네. 한다 했으니까. 네. 저 모든 불안은 잊으시고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프랑스식 영어 발음이 영국 발음이랑 비슷해요. 프랑스식 영어 발음요? 그 봉주르 하잖아. 저희 회사, 회사가 그 프랑스계여서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웬만해서는 발음을 좀 알아듣기는 하고 그분만 그런 건지 그분이 원래 그런 건지 그분이 원래 그런 발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Bonjour mademoiselle, je m'appelle Jean, je ne peux pas parler français.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영어 발음을 하세요. 네. 그런 게 뭐 상관없습니다. 전혀 영국 영어랑 이제 프랑스랑은 또 이제 좀 무관한 부분이고요. 근데 네가 영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들릴 텐데. 근데 그 통역하는 언니도 모르더라고. 아 그래? 안 들려 하더라. 그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거겠죠? 그 아가 발음이 이상한. 차라리 불어 면장을 몇 개 연습해 가시는 게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어 안 돼. 안 돼요. 그 별로 안 들려. 트럼프도 봐봐. 그 텔레비 보면 그린 왔다 그린 하면서 입 이렇게 모으잖아. 그 나라도 그냥 그런 자투리가 있는 거야. 아 진짜 트럼프 봐봐 맨날 그 오 발음 억수로 뽑으려가지고 오로 갔다고 완전 우 아, 트럼프는 알바가 아니야. 나 지금 그 인간이 제일 문제가